안녕하세요. 코틀링과 스프링으로 API 호출하기를 해볼 한지원입니다. 목표는 코틀링과 스프링으로 API로 호출하는 것이고, 우선 사전 준비로 이렇게 설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 키를 받기 위해 카카오 디벨로퍼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해야 합니다. 앱과 이름은 설치로 정하고 카테고리는 생산성 도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설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들어와 보면 여기 REST API 키가 나오는데 저희가 사용할 것은 이 REST API 키입니다. 이렇게 스프링에 들어와 src 아래 메인 아래 리소스 안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름은 application.yml 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련 정보들을 세팅을 할 건데요. 우선은 서버는 서버 관련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포트로 설정하는 건 9876으로 설정을 하고, 다른 거는 다 기본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는 스프링이라고 작성을 하고, 데이터 소스에 MariaDB 드라이버 정보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에 지금 MariaDB 관련된 드라이버를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URL에 이제 이 접속 정보를 써줄 겁니다. 여기는 JDBC MariaDB 하고,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은 설정한 유저네임으로 하고, 비밀번호도 설정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다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걸다 적어봤는데, 여기 로깅에서는 SQL에서 나오는 게 로그에 찍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카카오 디벨로퍼에서 받았던 REST API 키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REST API 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아까 받은 REST API 키를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구글에 MVN 리파지토리를 써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스프링 웹플럭스를 치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위에 나오는 것 중에 버전은 상관없이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 build.cradle.kts 파일로 들어옵니다. 보면은 dependency라는 게 있는데 이 아래에 복사한 거를 추가해주고 여기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 정보는 딱히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메인 아래, 코틀린 아래, 여기 패키지 아래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줄 건데, 블로그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 아래에 DTO라는 패키지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이제 코틀린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은 블로그 DTO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DTO 아래는 여기 아까 전에 블로그 검색하기에 필요한 쿼리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할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쿼리를 스트링으로
스트링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소트 또 스트링. 그리고 페이지랑 사이즈를 인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데이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아래에 엔티티를 하나 만들 건데요. 똑같이 패키지로 블로그 아래에 엔티티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라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월드 카운트라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할 건데, 우선은 키값인 워드에 아이디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쓰고 워드 스트링 그리고 그 아래에 cmt 값을 인트로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엔티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엔티티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티티 만들기도 끝입니다. 이제 구동을 해보면 워드 카운트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리파지토리를 만들 건데요. 이 안에도 새로운 파일로 토리라는 파일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인터페이스 그리고 워드 리파지토리라는 변수를 설정을 하고 디 리파지토리를 해서 워드 카운트와 스트링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만든 엔티티로 DB에 SQL을 날릴 수 있는 레퍼지토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블로그에 패키지 하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비스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요. 그리고 그 아래 똑같이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블로그 서비스에서 이제 카카오 API를 호출해서 반환된 값을 클라이언트에 보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이 서비스에서 value라고 하나 설정을 해줄 건데, 우리가 아까 YML에서 넣은 그 REST API 키를 여기서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 값이 담기게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넣을지 프로퍼티를 하나 더 정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REST API 키라고 한 다음에 스트링 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서비스에 있는 REST API 키 값이 REST API 프로퍼티에 담기게 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함수를 만들 건데, 얘가 그 반환된 값을 받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서치 카카오로 해주고, 블로그 DTO 스트링을
물음표를 넣어서 널 값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변수 하나, 웹 클라이언트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웹 클라이언트를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필드를 하고 베이스 URL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카카오 디벨로퍼 페이지에서 받아올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kakao.com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폴트 헤더로 http://header 그리고 하고 콘텐츠 타입 미디어 타입으로 점 어플리케이션 JSON 밸류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웹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를 받기 위한 밸류 하나 만들어 줄 건데 리스폰스라는 밸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 적어주시고 get이라는 것을 통해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RI URI를 통해 여기에 아까 봤던 그 쿼리 파라미터들을 적어줄 건데 너무 기니까 적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봤는데요. 이제 임포트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까 그 에러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지? 헤더를 적어줄 건데 authorization 그리고 카카오 AK. 그 다음에 여기도 REST API 키를 받아줘야 합니다. 아까 대문자로 안 써서 네, REST API 키를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리트라이브를 해주고 바디투 모노 이 안에 스트링을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리스폰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리스폰스 값을 받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네, 리졸트 변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리스폰스 그럼 블락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호출한 값을 받고 이제 이거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여기 오타가 나서 고쳐주면은 이렇게 블로그 서비스를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 아래에 또 패키지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라는 패키지 안에 또 코틀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러 하나 만들고 이제 여기에 생성자의 서비스를 넣어 줄 겁니다. 우선은
서비스. 가져오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API 블록으로 호출하면 이 주소로 연결이 되도록 get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호출했을 때 이제 받을 함수. 이제 전달된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request body에 log d를 스트링으로 해주고 이 안에 블로그 DTO 전달된 값이 블로그 DTO에 담기고 이 서비스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result에서 서비스 점 서치 카카오 5의 블로그 DTO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러를 갖고 오기 위한 주소를 매핑을 해줄 건데요. request 매핑을 해서 API 블로그라고 작성을 해주고 컨트롤러 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인포트를 해주고 return result를 하면은 이제 그 result를 반환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API 호출하는 클래스들을 전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아래 코틀린 아래 오픈소스 SW 코틀린에 들어가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제 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포스트맨이라는 이 앱을 까셔서 여기서 API를 한번 호출을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했던 이 포트 번호를 넣고 API 다시 블로그 넣어주고 샌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에러가 뜨는데요. 여기로 가서 이렇게 미리 적어놨는데 아주대학교 글씨 그리고 1 그리고 사이즈는 5로 해서 다시 샌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